2022년 1월 21일 부동산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자재 공급망 지연이 계속되면서 일부 바이어들이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채 입주해야 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운송 지연, 항만 용량 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장 폐쇄로 인해 자재 공급망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창문, 차고문, 가전제품, 페인트 등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은 이에 대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인 자재가 모두 부족해 집을 완공하는 데 평소보다 몇 주가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기업 존다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주택 건설업체의 약 90%가 자재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7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재 공급망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제품을 비축하거나 대체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연은 여전합니다. 기존에는 창문의 경우 60일 전에 주문한 것이 원칙이었지만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서 6개월 전에 창문 주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하이오주 덤블린에 있는 건축업체 에컨 커뮤니티스는 일부 구매자가 배수구와 배수관의 부족으로 이것들이 설치되기 이전에 새 집으로 입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재 공급망이 지연은 주택 완공 기간은 늦출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더 많이 들게 합니다. 건축업체들은 늘어난 비용을 대부분 바이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1만 6,300달러로 전년 대비 약 19% 높아진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부동산 리포트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